문화부와 이어달리기 작품 전시회 개회식에 참여해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간단하게 내빈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역에서 자주 얼굴 뵙던 분들이 또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이나 다양한 예술작품, 예술활동까지 하신 걸 보니까 저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게 예술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천재성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저 순간에 장면이 포착된 저 그림, 또 저 장면, 영상 하나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우주의 그 한순간의 찰나의 모든 것을 표현해주는 것이어서 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작가분들은 아마 천재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진심으로 존경드립니다.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양탄자탄 저기 나왔는데 알라딘 요술램프 나왔는데 그 사막이라고 하는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사막 얘기를 듣잖아요. 이게 저라도 장성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로 광주 백운 초등학교로 와서 이게 책을 읽는데 도서실에서 책을 읽는데 사막이라고 하는데 사막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영상 한번 보면 그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쯤 가서 TV 보고 알았어요. 하여튼 그런 경험이 떠오르고요. 우리 우혜영 헬레나 누님 참 제주도 다재다능하세요 보니까.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좋은 작품들 많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도 좀 풀리고 다들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동대한문화재단 김경옥 대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문화재단 김경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대문구 생활예술에 대한 큰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대문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시 분야의 생활예술 동호회가 그동안 협력하여 준비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생활예술은 국민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 예술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에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더욱더 일상 속에서 예술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견고히 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전시를 시작으로 문화보와 이어달리기가 시작됩니다. 이어달리기라는 이름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이 될 수 있도록 동대문문화재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고 문화로 행복한 동대문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호회 분들, 대표장님들을 모셔서 간단하게 어떤 작품들을 준비하셨는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순서로 가나다 순으로 이제 꿈을 품은 종이 세상에 김소라 대표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꿈을 품은 종이 세상에 김소라 대표입니다. 네, 저는 종이문화 동대문 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15년 전부터 저희 회원들과 같이 공예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꿈을 품은 종이 세상이라는 정식 명칭을 받아서 저희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예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종이가 버려지는 게 너무 많고 종이로 인해서 많은 자연의 피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저희들 같이 공감하고 나누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한 거는 종이 업사이클링 작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종이들로 활용해서 아트로 만드는 그런 공예를 진행을 했고요. 생활용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품화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종이 공예들을 보시면서 내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종이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보시고요. 네, 정말
한 가지 부탁드릴거든요. 여기 너무 사진이 이뻐가지고요. 저희 공예도를 많이 안 오시는데 네, 저희 공예도 이따가 다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종이공예 업사이클링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꿈을 품은 종이세상이 서울시에서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공예에 대한 부분도 알리고 같이 환경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즐거운 또한 미래를 위한 그런 공예 활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시 자리와 활동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동대문 문화재단과 또한 대표님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저희 다시 한번 저희 동대문 문화재단이 또한 꿈을 품은 종이 세상이 예, 많이 활성화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화이팅을 한번 외치고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동대문 포토클럽의 권호영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이요.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90년도 12월 달에 동대문 신문을 창간하면서 동네에 이제 사진을 찍히려고 해서 같이 창간했어요. 그래서 같이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 이런 갤러리 사진은 저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찾아가는 전시를 많이 했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은행, 뭐 백화점과 체험을 많이 하고 또 사진으로 봉사를 많이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진으로 사랑을 품다 이런 슬로건으로 좀 계속 이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또 발달장애 청소년들 사진으로 정신 함양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다문화 가정 이제 사모님들을 위한 사진과 드론으로 같이 생활하는 아주 다양하게 저희들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지켜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사진에는 저희가 큰 카메라, 그게 DSLR 카메라인데 카메라 다 찍었지만 최근에 핸드폰 카메라 너무 좋아요. 그 원래 나온 갤럭시 13 울트라는 2억만 화소예요. 그 삼각대만 두면 얼마나 좋은 사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캐논이나 니콘에서는 DSLR 카메라를 안 만들어요. 찍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들도 지금 한 50%는 핸드폰 작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핸드폰을 찍었는지 카메라 찍었는지 한번 구글해 보세요. 어떻게 잘 보실 거예요. 예. 앞으로 저희들 활동에 이제 동대문에 대한 세세한 대표님들 새로 오셨는데 많은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커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커팅식을 진행해 주실 위원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